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슈퍼주니어의 성민과 평소의 성민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거는 방송에서는 좀더 지금 과장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방송할 때는 좀 과장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더 말을 많이 안 해요. 방송할 때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고, 제가 말을 또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뭘 얘기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제가 말을 잘안 해요. 평소에도 그건 마찬가지고 재밌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버라이어티 가거나, 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는 저는 항상 웃기 못 껴요. 그게 좀 저의 단점이기도 하고, 평소에 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그래요. 방송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귀엽고, 뭐 제가 말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하고 좀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저는 안 그렇거든요. 평소에 우리 시원이 뭐 기타를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도 동기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먼저 막 활동적이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귀엽지만 않아요. 방송에서는 뭐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 귀여운 표정 그래 아 이러는데 평소에는 그런 건잘안 하고 좀더 남성스러워요. 예, 지금 보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평소에 제 모습과 또 방송에서 다른 모습이, 그게 그거 하나 다르니까 좀 가식적인 방송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요. 또 다른 성민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모습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방송에서는 보여드리는 거고, 평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민입니다. 네. 슈퍼주니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특별한 그룹 같아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뭐 기존에도 없었던, 다시는 나오지 않을 그런 특별한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만의 섬이 생기는, 아지트가 생기는 그런 팀 같아요. 되게 가족 같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형제 같고, 좀 우리 아들 같고 우리 오빠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만의 섬을 딱 만들어서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을,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그룹 같아요. 제가 이 집에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많아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타이틀곡 돈돈. 돈돈은 제가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밴드 음악 중에서도 좀 강한 것도 좋아하고 되게 상큼한 통통 튀기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기도 하고, 그런 음악이에요. 딱 돈돈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너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으면은 되게 힘이 느껴지고, 듣고 있으면은 아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열정이 막와 끌어올리는, 뭐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또 노래 들을 때는 제가 부르는 때의 이미지를 되게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예. 무대 위에서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돈돈을 부를 때는 딱 이미지가 확 떠올랐어요. 그 확실하게 뚜렷하게 제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고 어떤 표정을 짓고 그런 게 되게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돈돈을 좋아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후속곡인 메리유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멤버들 하나하나가 다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음할 때도 그렇고, 녹음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상상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막 앞에 여자분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노래할 때도 편했고, 그리고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제 이미지에 또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욕심나였던 파트가 있었거든요. 려욱 씨가 맨 마지막에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러는데 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님한테 제가 저제 파트 아닌 건 아는데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파트니까 노래 그 녹음 다 끝나고 한번 불러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녹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리패키지 앨범에 들어가는 갈증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음악을 저희가 할수 있게 됐나. 막, 유영진 작곡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동해 씨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저도 너무 사랑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고, 많이 사랑받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우리 F 되게 사랑스럽죠. 그리고 언제나 저는 우리 멤버 중에서는 우리 특이 형이 리더니까 항상 의지가 되지만 멤버가 없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엘프가 되게 많이 의지가 많이 돼요. 우리 엘프가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좀 외롭고 그래요. 우리 엘프는 슈퍼주니어의 영원한 친구이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애인?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믿는 말이 있거든요.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나중에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 다닌답니다. 네, 나중에 정말 큰 그릇이 돼서 여러분께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더 지금 슈퍼주니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